내일부터 이틀간 대선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155개의 투표소가 마련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마지막 추가 모집에 나선 도내 대학들의 시비가 엇갈렸습니다. 청주권 대학들은 선방한 반면 군 지역 대학들은 고전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마다 무알레르기와 금, 도금 등을 내세운 귀걸이, 목걸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무려 970배까지 검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재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전격적으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세종시를 찾아 막판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거짓과 위선으로 또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투표로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상기된 얼굴로 단상에 오른 윤석열 후보는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을 넘어 국민의 상식과 민주당 부패 세력과의 대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과 국민의힘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능력이 모자라 실수하면 사과하는 정직한 정부,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국민의 미래가 걸려있다며 거짓과 유선에 속지 말고 국민이 부른 윤석열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허위 조작을 하고 반복 세뇌 공작을 해서 국민들을 속이려 듭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수 있습니까?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전 후보와는 힘을 합쳐 더 큰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선 직후에 즉각 합당해 두 당이 가진 정치 철학과 가치의 외연을 넓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표하면 이 나라를 상식이 지배하는 정상 국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윤석열! 사전 투표를 꺼리는 일부 지지자들에게는 자신도 내일 사전 투표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충북 북부권에도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굵직한 여야 인사들의 지원 유세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배현진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이장섭 의원이 잇따라 제천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시멘트와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지난 1일 서울 신촌에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 원팀 유세를 벌인 뒤 처음으로 지역 유세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제천 중앙시장을 찾아 마지막 토론회에서 쟁점화된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간성, 국토보유세, 뭐 탄소세, 우리 잘 알지도 못하는 세금 막 매긴다고 그렇게 큰 소리 펑펑 쳤는데 어저께 토론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세금 안 올린다 이렇게 합니다. 지역구 엄태영 의원과 태영호 의원, 이혜훈 전 의원이 차례로 연설을 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과 전희경 전 의원도 괴산에 이어 제천 유세에 앞세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제 오늘 단일화했기 때문에 느끼시지 않습니까? 9분 응선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천을 방문해 반격 유세를 벌였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정운영 청사진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너를 한 번도 접어본 적이 없는 신출내기 사공한테 배를 맡기면 그 배가 제대로 강을 건너겠는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장섭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도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 만큼 여권의 결집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 대선 캠프 핵심 인사들은 충북 북부권 표심을 얻기 위해 막바지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충북에서도 155개의 투표소가 마련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는 토요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북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는 155개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달리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투표소 어느 곳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이 인정되며 신분 확인 과정에서는 잠시 마스크를 내려 선거 사무원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 투표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대기시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체온 검사를 거쳐야만 하는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투표 2일차인 토요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만 투표가 가능한데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을 받고 해당 시간대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별도로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체온이 37.5도씨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일반 선거인께서는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구분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게 되고요. 코로나19 확진자도 유증상자 임시기표소 외의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재선거 사전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을 찍을 수 없고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대학들도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대학마다 사뭇 다릅니다. 올해 신입생 등록률 때문인데요. 청주 지역 4년제 대학과 교원 양성 대학은 사실상 100% 모집에 성공한 반면 군 지역 대학은 졸립을 걱정할 처지가 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신입생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하순 마지막 추가 모집에 나선 도내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청주권 대학들은 선방한 반면 군 지역 대학들은 고전했습니다. 충북대는 미등록 인원이 단 2명으로 100%에 가까운 등록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주대는 등록률 99.7%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서원대도 미등록 인원이 단 1명에 그쳤습니다. 청주 교대와 교원대는 등록률 100%를 기록해 교원 양성대학의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청주권을 벗어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영동의 유원대의 경우 지난해 82%에서 올해 78%로 소폭 하락했고 괴산 중원대는 지난해 98.4%의 등록률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84%로 14%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음성 극동대는 2020년 99.15%의 등록률을 보였지만 지난해 68.49%로 뚝 떨어지더니 올해는 63.83%를 보였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미달 사태가 일부 군지역 대학부터 심화되며 지역 대학들의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일단 데이터로만 보면 일단 뭐 학령인구 감소가 좀 많이 있으니까 체감은 없다고 볼 수 없겠죠. 또 충청대와 보건과학대, 대원대 등 도내 대부분 전문대들도 70%대 등록률에 그치며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전부터 예견됐던 것이죠. 정부가 방치하고 있었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방치하고 있었고 등록금에 의존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생존의 위기 상황도 이제 맞이할 수 있다. 고질적인 미충원 문제, 양극화 현상까지 겹친 지역 대학 상황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출 기업들은 유가와 원자재, 환율 급등 사태와 관련해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불안이 지속될 경우 도내 기업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 수출 업체입니다. 지난해보다 원자재 값이 50% 이상 오른 데다 유가마저 급등세를 보이면서 제품 생산 원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활용품과 전기전자, 의료용 제품까지 업종 다변화로 채산성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공정을 자동화하면서 간소화를 했고 그 인원을 줄인 게 아니라 그 인원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10를 돌파하면서 11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유가 급등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이어져 제조업 중심의 도내 기업들에게는
재산성을 악화시키는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유가들은 오를 때는 빨리 올라도 낮아질 때는 상당한 기간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분간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지역 기업은 120여 개로 충북 수출의 0.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20%를 웃도는 반도체, 화학 원료 등 산업재 수입 비중이 높아 원자재 값 상승이 우려됩니다.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핵심 원자재에 대한 이제 수급 안정성을 좀 확보해야 될 것 같고 관세이나 수출 지원 등을 통해서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완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마저 상승하면서 돈의 수출 기업들은 유가와 원자재값, 환율과 싸우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인터넷에서 귀걸이나 목걸이 구매하실 때 무알레르기나 금도금 표시를 보고 선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표시된 제품 3개 가운데 1개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니켈이나 발암물질인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의 수백 배가 검출됐습니다. 금도금 은침이라고 하고도 해당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는 제품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렌디한 패션의 완성인 목걸이와 귀걸이. 인터넷 쇼핑몰마다 무알러지, 무니켈 도금, 금도금 등을 내세운 귀걸이와 목걸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귀걸이와 목걸이 가운데 판매나 리뷰 수가 많은 3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니켈과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6개 제품은 알레르기성 피부염의 원인인 니켈이 기준치의 최대 37배가 확인됐고 3개 제품에서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발암물질인 납이 기준치의 최대 58배까지 검출됐습니다. 5개 제품에서도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무려 970배까지 검출돼 기준치를 수백 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안전기준을 초과한 9개 사업자는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교환 또는 환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품 착용 후 접촉된 피부가 가렵거나 물집, 진물 등이 발생할 경우 제품 착용을 즉시 중단하시고 더 황당한 건 금도금, 은침을 사용했다고 표시한 12개 제품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개 제품에서 금이나 은 성분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금속 장신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33명으로 동시간대 사상 최다 확진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어제 하루 확진자인 4,829명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오후 4시를 기해 5,000명대에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 군별로는 청주 2,251명, 충주 822명, 진천 378명, 음성 344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재택치료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외래진료센터의 주간 대면 진료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학철을 맞아 10대 미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소아 전용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선정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충북 농협은 최근 혈액수급 위기 단계 극복을 위해 청주시 성화동본부 주차장에서 헌혈 봉사를 펼쳤습니다. 농협 충북본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수술 등 혈액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임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하고 헌혈증을 기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충북의 혈액 보유량은 2.71분으로 적정 기준 5일분의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오늘 충북도청회의실에서 국립소방병원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과 국립소방병원 재정지원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소방병원 건립에 충북은 50억 원, 진천군은 40억 원, 음성군은 110억 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은 음성군 맹동면 4만 제곱미터 부지에 국비 1,432억 원을 투입해 300병상 규모로 건립되는 종합병원으로 오는 2025년 6월 개원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경유차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조기 폐차 5,37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30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465대가 배정됐습니다.
지원금은 5등급 경유자동차는 최대 600만 원, 3.5톤 이상 경유차와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 원입니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가격의 90%가량이 지원됩니다. 청주시 온라인 도매시장을 오는 6월까지 구축하기 위한 사업 착수보고회가 오늘 청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온라인 도매시장 서비스 차별화와 시스템 구축 목표 공유 등 비대면 거래 체계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이 개설되면 소비자는 모바일로 상품을 주문할 수 있게 되고 유통 종사자와 생산자는 유통 데이터 기반의 경매 가격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주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토지 보상을 거쳐 이달 말 첫 삽을 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3일공원에서 어린이회관 4.2km 구간을 일방 통행으로 줄이고 대신 보행로를 넓혀 걷기 명소를 만드는 것으로 도비 75억 원과 시비 25억 원 등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은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단양군이 2022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문화관광경영부문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최고 경영대상에서 단양군은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과 다양한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창출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